네, 상품과 ETF 흐름 체크하고 오셨고요. 이번에는 시장의 키포인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포인트들 들고 오셨는데,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네, 뭐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의사록이 나왔기 때문에 FOMC 의사록 얘기부터 하면서 시장 얘기를 좀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사록은 뭐 이미 지난 얘기긴 하거든요. 6월 FOMC 이후에 그 결과를 이제 받아보는 건데, 이제 앞으로의 액션,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추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궁금해했을 겁니다. FOMC 의사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을 중지하자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스킵이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스킵에 대한 근거들은 근데 조금씩 달랐습니다. 달랐는데, 또 하나의 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이제 추가 금리 인상은 또 적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7월에 FOMC 이번 달이긴 한데 벌써 금리 한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예측은 하고는 있었는데, 또 FOMC 의사록에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 힌트를 혹시나 어떻게 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시장은. 근데 예상한 대로 나왔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잘안 잡힐 경우에 그렇다면 추가 인상을 더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앞서서의 걱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바로 이제 내일 저녁에는 미국이 6월에 고용 지표가 나옵니다. 실업률, 그리고 민간의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안에서는 또 시간당 평균 임금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까지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미치면서 오늘 시장은 약보합으로 막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시장 자체가 선물 시장에서는 좀 낙폭이 좀 심했었는데, 본장에서는 그 하락폭을 좀 줄이면서 끝났다는 정도가 그래도 FOMC 의사록이 시장의 눈높이, 시장에서 예상한 만큼 다시 또 나온 거 아니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어조를 재확인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예견되었던 만큼 시장에는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미국 증시가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서비스 활동이 좀 둔화됐었죠. 맞아요. 중국의 서비스 활동이 둔화되면서, 이 어쩌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얘기 드렸다는 거는, 시장이 관건, 3분기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으려면 중국의 역할이 맞아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두 번째 포인트는 또 중국, 그리고 달러화를 같이 가져왔어요.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긴축을 추가로 할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달러화가 강해진 것도 있지만, 사실 달러화가 강해진 이유에는 중국과 유럽의 지표가 좀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달러화는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비중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각보다 좀 버텨주고, 중국이나 유럽의 경제 지표가 좀 슬로우해지게 되면, 둔화되게 되면, 뭐 긴축 여부와 상관없이 달러화는 강해지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좀 올라와 준다면 달러화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최근에 이제 달러화는 보시면 약간 좀 횡보 국면에 가깝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좋게 보면 안정이고, 안 좋게 보면 이거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이 이머징 국가들이 성장률이 생각보다 올라오는 거 맞냐, 이런 의구심이 좀 드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연준의 역할, 그러니까 연준이 피벗을 할 거고 이제 금리 인상의 종착지까지 왔다, 이런 기대감으로 지난 9월 말부터 연초까지 달러화는 10%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 힘으로 시장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이제 앞으로 그러면 달러화가 더 약해지려면 중국이 사실 좀 돈을 풀어주고 경기 부양에 나서야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글로벌 유동성, 유동성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유동성이 돌아다녀야 뭐 주식도 사고, 뭐 투자도 일어나고 소비도 일어나는 거 아니냐 하는, 글로벌 유동성이 사실 M2라는 통화량의 지표 합인데, 주요 12개국의 M2의 이 합산을 하면 지금 한 10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예, 100조 달러, 뭐, 감이 안 오겠지만, 전혀요. 네, 저도 감이 안 옵니다만, 100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9조 달러가 바로 중국이라는 거죠. 전 세계 유동성의 40%가 중국입니다. 20%가 미국이라는 걸 따져보면, 그러면 중국이 돈을 풀어내는 효과, 더불어서 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그래도 좀 올라온다면
달러화가 좀 약해질 수 있고 이머징을 비롯한 한국으로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시장이 3분기에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중미 간의 약간의 정치적인 갈등은 되려 중국이 경제적인 성장을 위한 단기적인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약간의 노이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좀 수출 좀 하자. 그리고 또 정부 지출이나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위안화의 강세 여부를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바로 이제는 중국이 조금 올라서야 되는 그런 단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횡보라고 하셨는데 중국 제로 코로나가 폐기되자마자 굉장히 빠르게 성장 속도를 보여줬는데 네네. 그 이후에는 좀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국 에서 옐런 장관과 둘이 만나는데 어떤 네. 시너지를 낼지도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는 국내 증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하고 유동성을 같이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배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1배 이상을 좀 넘으려면 이제 유형 자산이 많은 나라니까 수출을 잘해야 되고 수출이 잘 되면 이제 매출이 돌고 매출이 돌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ROE라는 어떤 효율성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1배를 더 넘어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그 수출이 잘 된다라는 그 기본 개념에는 이제 유동성도 있습니다. 유동성이 풀려 나가게 되면 시차를 들고 수요가 올라오고 수요가 올라오면 이제 수출이 잘 되는 그런 맥락인데 앞서 제가 중국을 얘기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글로벌 유동성의 40%는 중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는 있어요. 미국으로의 수출이 더 늘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는 부분은 여름 기간에는 다소 이제 모멘텀이 좀 둔화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역할이 다소 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중국이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품목도 중간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그나마 반도체 정도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것도 사실은 무역 갈등의 소지가 있죠. 근데 이런 거를 다 차치하더라도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리오프닝의 효과 내지는 중국의 경기가 올라서면 글로벌 수요가 한 17%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네. 이 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다시 좀 내려와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지금 장기 저성장이라는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어떻게든 늘리고 민간 소비를 자극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동성이라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MLF라든지 LPR 같은 금리를 낮추고 아마도 이번 달에는 지준율까지 낮춰주면서 뭔가 유동성 함정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유동성을 자극하면서 부동산이라든지 인프라까지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를 떠나서 기대감이 설 수 있고 그러면 유동성이 올라서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밸류에이션이 1배 이상으로 가려는 모습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삼성전자 가이던스 발표가 나올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형주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대형주 실적 저는 나쁘진 않아 보여요. 일단 무역 수지가 플러스로 돌아섰다라는 거는 마진이 애널리스트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개선될 가능성 그러면 서플라이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조합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중국이 조금은 바닥을 치면서 정책적으로 지출을 좀 늘려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여러 우려가 있긴 하지만 지표가 굉장히 최근에 또 침체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네. 우려가 있긴 하지만 7월까지도 어쩌면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에 대한 기대치 시장 자체가 다시 2600 이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유동성 얘기 코스피 밸류까지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을 소폭 하락세로 이끌었던 두 가지 키워드는 일단 중국의 저성장 그리고 FOMC 네. 의사록이었는데요. 일단 중국에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또 우리가 실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요소가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세 가지로 요약을 해드렸고요. 월가월부 시간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함께 해드립니다.